아무리 산책을 하고 줄을 맸는데 내 운이 급살이 들어오고 안 좋은 사고수가 떴을 때는 갑자기 지나가는 오토바이, 차, 로드킬을 당할 수 있잖아. 아,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체에는 운명이라는 게 작용을 하거든. 근데 그 운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, 태어난 연, 월, 일, 시 이게 다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어떤 예쁜 댕댕이들은 부잣집에 사랑받고 좀 사나운 애들은 네. 건강식으로 우리가 또 어느 가마솥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우리가 백인, 흑인, 황인조 이렇게 나누듯이 네. 댕댕이들도 이 종류가 있잖아요. 품종이라는 게 있죠. 이 품종대로 나눠질 때 이 품종별로다가 운명의 팔자도 같이 연결이 되죠. 말 못하는 미물이라도 운명이 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. 되게 부잣집에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주면서까지도 키우던 강아지도 어느 순간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잘못돼서 산책을 하거나 줄이 끊어졌어. 그렇죠. 갑자기 또 개농장에서 발견된 경험이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것도 그 강아지의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거예요. 이동수가 뜨고 역마살이 뜨고 인간을 비교하자면 거기에 자기 운명에 이제 급격하게 흉한 운이 들이닥칠 때 급살, 노중홍해, 길 가운데에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고 네. 우리 댕댕이들이나 야옹이들이나 다 똑같아요. 아무리 산책을 하고 줄을 맸는데 내 운이 급살이 들어오고 안 좋은 사고수가 떴을 때는 갑자기 지나가는 오토바이, 차, 로드킬을 당할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래도 주인이 재력이 좀 있고 애정을 표현할 줄 아는 견주가 응급실에라도 데려가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해주지만 그냥 시골에 있고 어디 농장에 그냥 막 갇혀서 사는 애기들은 살아남으면 장애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건강식품으로 또 이게 전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가슴 아파요.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의 애완견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끌려가서 도망치다 걸려서 쇠줄에 목이 끌려가고 영화에 혹성 탈출 이런 거죠. 외계인들이 그렇게 해야죠. 그럼 우리도 식량이 될 수 있고 정말 섬찟하잖아. 그런 거를 봤을 때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것 하나 생명에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인연법 네. 어떤 주인을 만나냐 어떤 장소에 우리 댕댕이가 있느냐에 따라 럭셔리한 댕댕이의 삶과 저 험난한 저 농장에서 갇혀서 네. 세포 분열만 해서 품종을 생산하는 그런 또 엄마 그렇죠. 견들이 있고 또 식량으로 전환되는 게 있고 정말 그게 인간한테도 똑같은 케이스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위대한 존재한테 지배를 당한다면 끔찍하죠. 이 동물들의 사주와 키우는 이제 주인분들의 사주에 뭐 궁합도 혹시 가능한지? 당연히 있죠.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. 뭐냐면 내가 우연히 어디서 견을 데리고 왔는데 저 개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줄초상이 나고 개가 어느 날부터 땅을 파고 밤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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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울고 개 지붕 위에 올라가면 맨날 노인네들이 저 초상 난다 재수 없게 저 개가 땅을 파고
막 나무 밑을 파고 담벼락을 파고 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울며 집에 초상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. 그것처럼 개도 영물이고 영혼적이고 생각하는 사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어떤 개가 들어오고 나서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픈데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라고 부모님이 댕댕이를 선물해 줬는데 그때부터 집에서 행운이 아픈 사람이 뭐 몸이 빨리 낫고 뭔가 내가 에너지가 충만하고 당연히 생물체이기 때문에 견주와 견과의 사이에선 알 수 없는 기류는 작용을 하고 전생이 있잖아요 여러분. 네. 이 멍멍이가 옛날에 나하고 왼수였을지 나의 은인이었을지 어떠한 귀인의 인연법이 될지 몰라. 그러니까 무엇이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. 아주 귀하고 요즘은 막 자식 같다고 막 이러잖아. 물고 빨고. 네.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